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아와 블루베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올해는 남부는 날씨가 좀 따뜻합니다. 영하로는 물론 내려가지만, 작년 비하면 굉장히 따뜻한 편이에요. 오늘은 실내에서 키우면서, 관리하는 거, 물 주는 거, 거름 주는 거, 날파리가 생기죠? 날파리 퇴치하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꽃도 어떻게 하면 꽃을 잘 피나 그런 것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보라사리가 얼마 전에 학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너무 아름답죠? 예, 너무 이뻐요. 이렇게 보라사리가 제법 큽니다. 제법 큽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데리고 오면 분갈이를 해야 돼요. 불이 상하지 않게 물에다 흔들어서 그대로 심어주면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심는 거 보여드릴게요. 예, 요거는 아직도 이렇게 피고 있고, 장미 병원이야. 이렇게 피고 있고, 이거는 이제 한번다 피고, 지우고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밑에서도 다시 피기 시작합니다. 밑에서도. 예, 이것도 이제, 이거 보세요. 청아지순이가 너무나 꽃을 많이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하우스보다 역시 실내에 두니까 온도가 같으니까 꽃을 더 예쁘게 많이 피어요. 이거 보세요. 이것도 분갈이가 내가 이거는 12월 29일 날 분갈이 했는데 이제 여기 영상 여기에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름을 안 주는데, 이거는 이제, 그름을, 알비로를, 요거 알비로, 요거, 알비로를 요렇게 이제, 좀 헂쳐줍니다. 이 그름이 필요해요. 꽃 피는 아이들은 이렇게 그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비로를 한 숟가락에, 한반 숟가락 정도 이렇게 이제 얹어줍니다. 그 물을 항상 촉촉하게 물을 줘야 되고요. 촉촉하게 물을 줘야 됩니다. 이거 하엽 생기는 거는 상관없어요. 분갈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 상관없고, 꽃대만 이렇게 많이 올려주죠. 예, 많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있고, 하우스보다 실내에서 놓고 이렇게 키우니까 더 꽃을 많이 피워주고, 이렇게 예쁩니다. 그럼 이거는 야생화는 완전 야생화거든요. 노지에서도 완전히 되고 있습니다. 너무 잘 됩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니까 아무 상관없이 그늘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추우니까. 괜찮아요. 이거는, 이거 보세요. 김기아 나님, 올해는 도송이가 피었습니다. 이거 하고, 여기 있는 야희하고 두 개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 꽃대가 세개 올라와서 너무 예쁘게 피어줬는데 올해는 두 개가 올라와서 지금 꽃을 곧 피겠고, 예.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런 것도 저 김기아 난 저기 꽃 피는 아이들한테 올리주면 좋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도 굉장히 많이 꽃대가 올려오고 있죠. 다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리고 있고. 이런 아이는 저는 이제 그름을 물만 주고 그름을 안 했습니다. 이 아이를.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 이제 요런 거를 떼서 요렇게 꼽아주면 돼요. 이렇게 꼽아주면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면 됩니다. 이런 거. 한 서너 개 이러면 저기 해주면 되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꼽아줍니다. 이 꼽힐 때 굉장히 그림 필요해요. 그래서 요렇게 전에 해주고 이거는 이제 꽃이 피고 졌네요. 이거는 이제 제라늄 치고 이거 좀 보세요. 풍노초도 이제 안에다가 넣었다가 밖에 냈다 햇볕에 햇볕을 이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건 3시간 하고 나면 오후에 창가 쪽으로 놓고 문을 열어놓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요것도 하나도 꽃대가 안 올라서 하우스에 있어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꽃대가 안 올라서 설아 꽃대가 안 확실히 실내 놓으니까 이렇게 그죠? 꽃대를 좀 올렸죠. 실내가 확실히 따뜻하니까.
이렇게 꽃대를 올리고 있고, 요것도 이렇게 꽃대를 이제 이렇게 올리죠. 많이, 좀 많이 올렸죠. 예, 여기다 이제 실내는 제가 오늘 4일째입니다. 4일째다 보니까, 조금 꽃대를 많이 올렸네요. 꽃대가 더 쭉 올라와야 예쁩니다. 딱 붙어 있는 것보다. 이것도 이제 한 달 쉬고, 여름에 한 달 쉬고 꽃을 피워줍니다. 이것 좀 보세요. 초연초, 하나는 하우스에 있고, 이거는 실내에 있고, 이렇게 이제 내가 어떤 게 잘 되는지 비교를 합니다. 얼어갖고 잘라낸 데가 여기서 또 이렇게 이제 새싹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거 좀 보세요. 오, 새싹이 많이 올라오죠,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유, 기떡한 거 어째 이리 잘 살아줄까요? 그렇게 많이 얼려갖고 고생했는데, 아유, 이렇게 잘 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아유, 너무 예쁘죠? 하루 3시간 햇볕, 오전 햇볕. 예. 오전 햇볕. 이렇게 먹고, 3시간 먹고. 여기 쓰려고 잘 큽니다. 요거는 한타지야. 꽃은 내 친구님께서 주신 거. 꽃이 분갈이, 여기 우암도에 화분에 분갈이 했더니, 꽃이 활짝 이렇게 다 피었습니다. 활짝 다 피었죠. 요것도 영양을 꽃핀 나이니까 줘야 되고. 이것 좀 보세요. 정말 오래 갑니다. 너무 오래 가죠. 요렇게 오래 갑니다. 요렇게. 요렇게 오래 가고 있습니다. 그름을 줘야 되고, 쓰라도 그름을 줘야 돼요. 쓰라도. 쓰라도 알갱이 비료 제가 저번에 줬는데, 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기 이제 화분이 크기 때문에 한 숟갈 정도. 한 숟갈 정도 여기, 여기 해주고. 그름을, 이런 거는 그름 안 독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요도, 야도 여기. 야도 여기. 이거는 정말로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여기다 한 숟가락 줬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초인초. 정말로 그름 필요하죠. 물도 굶기면 안 되고. 물을 많이 줘야 되고. 이렇게 많이 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줘야 돼요. 에너지를 많이 소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합니다. 알갱이 비료지게 서서히 내려가기 때문에 좋아요. 그 다음에 저는 중간에다가 액비도 줍니다. 좀 여기 실내에서는 지금 마늘 액비 말고, 그거. 마늘 액비는, 실내니까 조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깨, 들깨. 그거를 제가 또 숙성시킨 게 있어서 그거를 희석해서 요런데, 만약에 요런데 한 병에, 요런데 한 병에 차 숟갈 한 스푼 정도 그래 해서 희석해서 줍니다. 그래서 잘 크고 있어요. 이것도 이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내가 사온 지가 언제입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정말로 요런 데서 잘 큽니다. 방근을 해서 너무나 잘 크고 있어요. 이런 가틀리아 이런 것도 방근을 해서 잘 되고, 초연초 방근을 해서 너무 잘 돼요. 예. 난 종류가 방근을 해서 굉장히 잘 됩니다, 여러분. 네, 저런 거, 예, 긴기아 난 이런 것도 잘 되고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 잎이 안 보일 정도로 꽃이 많습니다. 이걸 작년에 제가 이걸 올려서 키운 거잖아요. 올려서 심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심은 거잖아요. 이렇게. 엄청나죠, 꽃대가. 완전 햇빛은 싫어하고 방근을 딱 실내에서 제일 잘 됩니다. 이거는. 실내에서 제일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변이가 생겨서 분홍색하고 막 섞였습니다. 이렇게. 구근은 하나인데 이렇게 꽃이 여러 종류로, 두 종류로 이렇게 꽃이 피고 있고, 커피통에 분갈이 한 아이 너무 잘 크죠? 이것 좀 보세요. 이것도 실내에서도 잘 큽니다. 예, 이렇게 하나가 또 피었어요. 확실히 실내 들어오니까 꽃이 잘 피긴 합니다. 더보치나도 너무 예쁘죠? 꽃도 오래 가고. 꽃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이것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거를 저 앞에 사진 찍고 영상 찍고 밖에 내놨더니 계속 얼어갖고 추웠어. 이거 오므라져 있는 거 보세요. 꽃 좀. 이게 흰색은 그렇대. 이제 이게 계속 추위에 그대로 노지에서 키워놓으니까 여기는 좀 올해는 따뜻하다 했죠? 이게 이제 이거는 참 강한데 이 아이가 좀 아이 추위에 떨어갖고 이렇게 오므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부터 안에 실내에 여기 넣었습니다. 넣었더니 조금 이제 꽃이 피고 있습니다. 꽃길이 너무 꽃이 커요. 이것도 실내에서 너무 잘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됩니다. 여기서 꽃이 피고 그 위에서 또 피고 이걸 제가 3년 전에 이런 거를 큰 이런 거를 우리 오빠가 주셨는데 얼리서 보냈어요. 추위에 약하더라고요. 올해 또 주시는 거예요. 꽃대가 없는 거 이런 걸 주시는데 여기 실내에서 계속 놓고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꽃대가 꽃이 많이 피면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보여주죠. 끊임없이 꽃대를 올립니다. 꽃대를 끊임없이 올려주고 너무 예쁘죠. 꽃도 굉장히 큽니다. 장미허브가 실내에서 너무 잘 돼요, 여러분. 이 장미허브가 실내에서 굉장히 잘 됩니다. 햇볕에서 키우니까 이건 노랗게 되더라고요. 노랗게 됩니다. 이거는 실내에 그늘에서 반그늘에서 잘 되고 그냥 그늘에도 너무 잘 돼요. 햇빛이 없는 그늘에서도 굉장히 잘 되는 게 요거 장미허브입니다. 굉장히 잘 돼요. 마라고데스 생초가 잎이 이제 이렇게 좀 누른팅팅하죠. 이렇게 누른팅팅해서 또 조금 더 커야 되고 잎도 이래서 실내에다 넣었습니다. 이것도 향기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제 그제 내가 실내에 넣었는데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집안에 가득합니다. 향이 가득합니다. 집안에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꽃도 여름까지 피워줍니다. 여기서 계속 꽃이 계속 끊임없이 꽃이 올라옵니다. 계속. 그래서 요거 그름이 지금 엄청 필요해요. 제가 여기 분갈이 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름이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서 그름을 해야 돼요. 그름을 이제 알비로도 당연히 주고 이제 알비로를 이렇게 숟가락 한 숟가락 정도 저는 이렇게 주고 터보치나도 여기가 이게 이제 작은 날파리 생기고 여기도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예, 그름이 있어서 날파리가 한 마리씩 있는 거예요. 한 마리씩.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렇게 곰팡이 균도 있고 이래서 요거를 여기 통에 500ml 정도 되죠. 우유통 우유 500ml 정도 거기다가 커피 스푼 반 스푼 식초 넣었습니다. 아무 식초 상관없어요.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이러니까 곰팡이 이제 일이 조금 있는 것도 싹 해결되고 굉장히 좋아요. 꽃에는 가면 안 됩니다. 꽃에 안 가게끔 밑으로 뿌려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거 좀 보세요, 여러분. 이 세르노아가 꽃이 참 많이 피었는데 이게 많이 졌습니다. 이게 거의 다 졌죠. 그래서 여기 꽃대가 다시 올라옵니다. 피고 나서 이제 다시 꽃대가 올라오죠. 이렇게 꽃대가 이제 다시 올라오는데 이 이제 세르노아를 늦게 심었는데 이렇게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요. 피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실내에 넣었더니 빠르게 이렇게 올라옵니다. 꽃대 올라오고 너무 예쁘죠. 향기 좋고 서텐 노린자 이 아이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것도 3시간 햇볕에 얼마든지 이렇게 꽃을 잘 피우고 있고 또 차게 춥게 창문을 열어서 춥게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고 굉장히 예쁘죠. 이거는 여러분 실내에다가 놓고 키우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조금 저 키가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면서 이제 이렇게 꽃이 핍니다. 이렇게 우리 이제 안에다가 거실에 넣으니까
키가 이렇게 크면서 올라오네요. 햇빛에다가 이제 키우면 이게 이제 붙어갖고 밑에 붙어갖고 꽃이 작게 피는데, 실내에다 넣으니까 이렇게 이제 꽃들을 올려서 이렇게 핍니다. 꽃이 많이 핍니다. 계속 꽃을 피웁니다. 3월 23일 날 여기 삽목한 북노초들 이렇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거 이렇게 피었죠. 이제 이거를 예쁜 화분에다 옮겨 심어야 돼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정말 예쁩니다. 이렇게 다 우리 그때 이렇게 이제 삽목한 아이들 이렇게 꽃을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중에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많이 삽목해서 개수 늘릴 수 있는데, 저는 올해는 하나도 안 사고 다 집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이제 올해 또 많이 그 삽목을 해야죠. 예. 오히려 집에서 삽목하니까 더잘 됩니다. 더 튼실하게, 건강하게 더잘 됩니다. 요즘 하원에 가니까 이런 청아지수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네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 설화도 노지 울동 잘 되고 있고, 이거는 제가 꽃본다고 요리 내놨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실내에서도 잘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사랑초 다 꽃이 안 빈다 하시는데, 햇빛 주고, 차게 키우세요. 그러면 잘 됩니다. 너무 또 뭐, 영하에 뒀더니 이러면 안 되고, 영하에는 안 되고. 베란다에서나, 주택에서나, 좀 차게 키우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